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중국의 전기차 BYD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세계 탑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에도 작년에 16,000대 팔았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종을 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야적장에 수출된 중국의 BYD 자동차가 한 1만 대 정도가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전기차가 어느 나라에 이렇게 가면은 세관 당국이 서티피케이트를 해주거든요. 이 전기차를 뭐 독일면 독일, 프랑스에 팔 수 있겠다고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를 해주는데 이 서티피케이트가 뭐 2년, 3년이 아니고 어떤 몇 개월 기간이 있나 봅니다. 근데 작년 말이었는데 뭐 몇 개월이 지나갔고 월 스트리트 저널에 보도해 하면 이게 서티피케이트가 종료되면은 유럽의 야적장에 있는 자동차들을 팔지도 못하고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아주 그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BYD가 제일 잘 팔린 5개국을 꼽으려면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화란, 영국입니다.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독일에서 한 4천 몇 대가 팔렸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 한 3천 몇백 대 이렇게 팔렸는데 저거는 자동차를 완전히 소비자가 사가지고 관련 당국에 등록한 됐습니다. 제가 저걸 합계를 해보니까 약 한 1만 대예요. 1만 대. 자 보십시오. BYD가 EU에 수출했다고 주장하는 건 16,000대인데 실제로 주요국에서 산 거는 뭐 1만 대고 딴 나라 자질구레하게 더해도 11,000대 내지 12,000대면 3,000대 내지 4,000대가 이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 1만 대가 방치되었다는데 이 1만 대는 뭐 아마 2022년에 이렇게 팔았던 자동차가 안 팔리고 넘어간 거 하니까 하여튼 어쨌든 BYD가 EU에 수출했다고 주장하는 자동차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소비자 손에 안 가고 야적장에서 빈둥빈둥 뒹굴고 있는 겁니다. 근데 BYD는 작년에 해외 24만 대 수출했다고 뻥뻥 큰 소리 치고 금년에는 40만 대 수출하겠다고 자신만만하거든요. 근데 왜 유럽에서 만 대 가까이 자동차가 야적장에서 방치되어 있느냐? 밀어내기 수출한 겁니다. 밀어내기 수출. 제가 예, 옛날에 그 수출하고 무역 담당하는 부서에, 정부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참,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밀어내기 수출했어요. 연말에 뭐 500억 불 수출 목표인데, 뭐, 목표 달성하려고 그러면, 12월쯤 되면 뭐, 기업체는 기업체 차원에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막 밀어내기 수출인 게 간단합니다. A라는 큰 대기업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본사에서 지사로 물건을 일단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통계에서는 수출을 잡히지만 이게 뭐 LA나 뭐 프랑크푸르트 가긴 가 있지만 소비자한테 안 가고 그 해외 지사의 창고에는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에 BYD가 그런 일 한 것 같아요. 밀어내기. 그러니까 이 외신 보도에 뭐 벌써 BYD의 CEO하고 탑 매니지먼트하고 유럽의 딜러나 유럽 지사하고 갈등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BYD의 왕 회장은 뭐, 외신에 대고, 금년 1월에 7,000대를 유럽으로 보냈다. 이제, 앞으로 2년간, 2024년, 2025년까지, 7척의 자동차 전용 운전선을 보내면은, 7항차 하면은, 뭐, 7,000척의 7항차 하면 5만 대를 보내겠다는 거고, 그러면 금년에 유럽의 지사는 작년에 16,000대 팔았는데, 금년에는 2만 5천 대를 팔아야 돼요. 그렇게 뭐 목표를 본사가 정해줬는데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뭐 밀어내기에서 안 팔린 자동차가 만 대가 있는데 또 밀어내기로 뒤를 막 보내 본사에서 뭐 묻지 마라 보내버리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유럽에. 그러니까 BYD의 유럽 딜러나 유럽 그 지사에서는 베이징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전기자동차 붐 한물 갔어요. 지금 작년하고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사이 팔아먹은 전기자동차 클레임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뭐 지붕이 뭐 이상하고 뭐 알루미늄 샤시가 이상하고 막 클레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특히 독일에서 제일 많이 팔았는데 독일 정부가 금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안 주겠다는 겁니다.
하니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너무 막 급작스럽게 맹기로가 팔다 보니까, 런던에 이제 비어디버스가 뭐 엔진에서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그래, 그걸 런던 정부가 깜짝 놀라갖고, 2,000대 비어디버스를 리콜했습니다. 이거 비아디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그 안 좋은 거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쫙 보니까 너무 뭐 중국 내부는 물론이고 뭐 외신이 야 비아디 잘 나간다 잘 나간다 그러고, 또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전기차 과잉 생산이에요. 그리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해외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내게 수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내게 수출하면 비아디 본사하고 유럽 지사나 뭐 남미 지사 갈등뿐만이 아니고 현지국 정부하고 통상 갈등, 통상 전쟁이 나죠. 자동차 교육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한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나라에 자동차를 많이 팔잖아요. 예를 들어서 70년대 말 오일 쇼크 위에 일본의 자동차가 미국에 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80년대 중반 우리나라 포니가 미국에 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0년대와 90년대에 미국하고 일본,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엄청난 자동차 통산 정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뭐 EU가 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조사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디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속도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은 밀어내기 수출을 계속하다 뭐 엄청난 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잘못하면 자동차 통상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